네, 제가 또 한때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. 아. 뜻밖의 기회를 얻었는데요.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. 복달학생과 입기학생은 생각이 틀려서 어젯밤에 싸웠다. 누구하고 싸웠다? 안 맞지요. 왜요? 싸우는 게 안 좋지요. 아, 싸우는 게 안 좋아서? 어, 맞아요. 싸우는 건 안 좋은데. 싸우지 않았으니까는 어떻게 될지요. 아무래도 제 수업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죠? 네, 1학년 수준이 아니에요. 숙련된 선생님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로 한글을 쉽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근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또 학교에 오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산골 학교라서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데요. 올해는 입학할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야 하겠네, 되겠나.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할머니들 하면 모셔보자. 사실 할머니들의 입학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. 학교 우리 가자 이런 게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. 왜요? 이 나이에 배워갖고 마냥하고 우리 일 때문에 어떻게 갈 거냐 하고. 긴 설득 끝에 지난 3월 드디어 감동적인 입학식을 하게 됐는데요. 먼 길을 돌아온 만학교들, 늦게나마 용기를 낸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3일 땡기면 전장이 나갔고, 아이고, 쪽 누자면 빨개들이 왔었지요. 낮으로는 군인들이 오대요. 빨개 밥해줬다 군인들이 오대요.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만 입학하지 마. 학교를 못 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한이 돼갖고. KBS